안녕하세요. 오늘의 목회 칼럼의 주제는 일생을 함께할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둘째가 초등학교 때인지 분명치 않지만 학교 친구가 있는데 정말 좋은 친구라며 일생을 함께할 거라 제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친구는 딸의 안중에서 사라졌고 지금은 연락되는지 안 되는지 알순 없지만 그때 그 친구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을 보면 지속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학창시절 누구나 한두 번쯤은 우리 딸처럼 영원한 친구로 사귀겠다고 다짐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안중에 사라지고 잊혀집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제일 친한 친구를 적어라 했습니다. 다음날 담임은 반 아이들이 적어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절반 넘는 아이들이 제일 친한 친구는 컴퓨터라고 적었기 때문입니다.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선생님도 감히 잡지를 않았겠지만 저 역시도 설마 그랬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 어린 아이들이 크면 우정이라는 단어도 사전에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성숙한 인간관계의 법칙 가운데 우정의 법칙은 행복한 삶과 직결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사에 소중한 지혜를 주는 법칙입니다. 삶의 행복은 가장 가까운 친구를 선택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친구는 참질 좋은 삶을 영위하게 하지만 나쁜 친구는 삶을 망가지게도 합니다. 그러므로 친구의 선택은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친구를 만나는 것은 순간의 선택이지만 만난 친구와 목숨을 주고 받을 만한 깊은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는 오랜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철이 날카로운 칼이나 창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듯이 소중한 친구일수록 오랜 시간을 연마하며 보내야 합니다. 좋은 친구는 서서히 익어가는 열매와 같습니다. 하루에 익는 열매가 아니라 온갖 풍상을 다 겪으면서 익어가는 열매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쉽게 생긴다. 그러나 성숙한 친구는 서서히 익어가는 열매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친구의 우정하면 떠오르는 시가 있는데 함석헌 옹이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만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빛을 위해 저 사람을 살려두라 일러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저 하나 있으니라며 반드시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에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친구가 있다면 그대는 이 지구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 행복 중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좋은 친구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에반 바흐는 한 사람의 진실한 벗은 1,000명의 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힘 이상으로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친구라면 가족 외의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도 친구입니다. 조간신문의 소설가 최인호 씨는 별세 뉴스에 그 딸과 미소를 지으며 작별한 인사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I love you, me too. 아빠와 딸의 우정은 우정 참으로 아름답습니다.